안녕하세요. 먹튀조사원 백아스입니다. 먹튀조사를 하는 중에 이벤트를 지급하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는 바모스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리뉴얼하기 전에 벤뉴에서부터 사용을 지금까지 했는데 2억 넘게 잃고 강실장이라는 사람이 바모스로 리뉴얼이 됐다면서 계속 사용해달라고 하길래 사용을 하다가 1700만원 잃었습니다. 사이트 내에서는 페이백이 정해져 있어서 총판이 200 챙겨주기로 했는데 잠수를 타네요. 그래서 바모스에 항의를 하니까 지들은 관련이 없다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총판이 원래 규정은 5%에 50만원이 최고 지급이지만 15%에 200까지 쇼부를 해놨다고 했고요. 바모스에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총판이랑 연락을 할 수 있게 연결만 시켜달라고 하는데도 나몰라라 하네요. 진짜 너무 괘씸합니다. 돈을 많이 잃은 회원인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할 기미도 안 보입니다. 사이트가 갑이 아니라 총판이 갑인 병신새끼들입니다. 구글에 먹튀검증 베가스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먹튀 사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를 하세요.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영구 탈퇴의 대상이 되니 진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